네, 오늘은 6억으로 마포 살며 월세 받는 건물주 제다의 저자 맥밀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부터 신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는 10여 채의 건물을 신축을 해서 매각하거나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한 3년 전부터 신축 스터디를 진행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수많은 이제 같이 교육하시는 분들 중에 한 50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서울에 좀 핵심 지역에 신축을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컨설팅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이제 거의 뭐한 60채를 지으신 건가요? 예, 공식적으로는 60채인데, 뭐, 지인들 거하고 합치면 뭐, 그거보다 더될것 같고요. 예. 와. 아, 그럼 이제 서울에서 이제 60채를 지어 보셨으니까 한번 궁금한데, 서울에서 집 지을 때 뭐가 가장 어려워요? 일단은 서울에서 집 지을 때 가장 어려운 거는 뭐, 비용이죠. 비용, 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땅값도 전국에서 제일 비싼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익성 나는 토지를 구한다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이번 책 제목이 이제 6억으로 마포 살며 월세 받는 건물주 되잖아요. 이게 정말 이책 제목이 정말 6억이면 사실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전세? 그죠? 그렇죠. 그 돈만 있으면은 내가 심지어 마포에서 건물주가 돼서 나도 살고 월세도 받고 이게 맞습니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실제로 이거 제 책에 지금 요번에 발간한 책에서 또 이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내용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자금 흐름을 했는지 파악하실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한 6억은 아니고 5.7억이 들었고요. 5.7억으로 해서 제가 5층에 거주하면서 1층에서 4층에서 임대료 발생해서 이자 다 제하고 한 2천여만 원 정도의 연간 수익을 얻어서 뭐 투자 수익률로 봤을 땐그 주거하면서도 4% 정도 수익을 얻는 정도의 어떤 신축을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럼 딱 봐도, 야, 이게 진짜 6억이면은, 뭐 6억도 작은 돈은 그렇죠. 아닙니다만, 서울에 전세 살거 차라리 이렇게 건물주 돼서 살고 싶은데, 네, 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런 돈이 있으신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이런 선택하지 않고, 여전히 아파트를 살거나, 이렇게 살까요? 뭐 일단은 선입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제1의 주거 형태가 아파트고, 아파트의 어떤 그 유용성이라든지 선호도도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뭐 5억, 6억 가지고 신축을 할수 있지만 어떤 신축 사업 자체의 어떤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토지를 구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뭐 임대를 마치고 건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큰 거는 사실은 내 자금이 한 5억, 6억 정도 든다고 하지만 신축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합니다. 실제로 한 20억 정도 되는 어떤 건물 가치에 5, 6억 정도 투자해서 가져가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출에 대한 서민으로 봤을 때는 일반 사람들 봤을 때는 대출을 그렇게 많이 그쵸. 가져가는 부분에 특히 이제 고금리 지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내 돈이 들어간 6억이지만 이제 뭐 대출 뭐한 15억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약간 새우가 고래 삼킨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 만약에 내가 그 신축을 해서 뭐 5억, 6억을 투자해서 뭐 15억을 그 신축을 해서 건물을 만들었을 때 만약에 거기서 부가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렇게 되지만 신축을 하면 그 추가적으로 이제 그 임대료가 발생이 되고 임대료로 충분히 이자 비용을 충당을 하고요. 플러스 이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작가님 처음 뵀을 네. 때는 그 굉장한 저금리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시대가 완전 바뀌어가지고 맞아요. 지금 엄청난 고금리가 됐는데, 엄청나게 고민되죠.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마포 건물주로서 네. 이 금리 상승이 부담감이 어느 정도 오세요? 실제로 부담감이 되게 크게 오죠.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그, 한 1, 2년 전에 했을 때만 해도 금리가 뭐 2%, 그쵸, 3%, 높아봐야 3% 중후반대인데 지금은 5%, 6%, 뭐 심지어는 7%까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배 정도 금리가 올랐다는 거는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 같은 경우는 특히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출 금리의 상승은 비용 상승에 직결되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완공됐을 때 꼬마 빌딩이 되고 꼬마 빌딩은 수익형 건물이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증가하고 네. 그러면서 수익이 저하되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저 같은 경우도 그 원래 예상했던 부분보다 그 신축에 대한 자금이 이제 초과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임대를 맞추고 나서도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으로 해서 수익률 저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익은 나는 구조가 되는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이 상황을 좀 뒤집어 보면 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지금이 오히려 좀 신축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합니다. 그럼 기회가 된다는 건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기회가 된다라는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사실은 네. 저금리 시대였고 2, 3년 전만 해도 금리가 되게 낮아서 이제 대출을 일으키는데 전혀 부담감이 없었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좋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도나도 신축을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때는 정말 폭발적으로 신축 사업이 그 성장을 해서 좀 그 공급이 초과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토지, 그러니까 사실은 신축 사업에서 가장 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토지거든요. 토지. 예, 수익성을 가장 좌우하는 게 토지인데 네. 그때 2, 3년 전만 해도 만약에 토지 가격이 10억이었다 그러면 자국을 나면 11억이 되고 네. 12억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비용이 1, 2억이 이제 증가되는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축에 대한 니즈가 감소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좀 가성비 있고 양질의 토지를 구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진다는 부분이 이제 신축 사업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 이제 시공 부분에서도 2, 3년 전만 해도 이제 시공사들이 네. 자기네들이 쳐내지 못할 정도로 일감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수주의 절벽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때보다는 네. 어떤 그 가성비 있게 건축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마련된 부분에서 봤을 때 금리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비용이 증가되지만 금리적인 부분은 뭐 따지고 보면 1년 정도 놓고 보면 수천만 원에 비하지만 네. 토지 같은 경우는 최소 몇 억대 이상 싸게 살 수 있고 시공비 부분도 몇 천만 원 이상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2, 3년 전보다는 수익성이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이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제로 네. 이 책을 보면 정말 네. 저라도 진짜 뭐 아파트 안 살고 건물 딱 사서 하고 네, 싶은 생각 네, 들거든요. 네. 그럼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럼 지금 뭐 딱 내가 이제 땅부터 알아봤대, 토지부터 네, 네. 토지 알아보고 가면은 네. 이게 막 뭐 토지 헐값에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뭐 전체적으로 토지는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토지가 떨어졌다기보다는 급매가 나오는 시장.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왜냐하면 지금 토지 같은 경우는 공급도 제한적이지만 네. 그 수요도 지금 엄청나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예전이고 일단 뭐 그 지역에 평당 3천만 원이라 그러면 뭐 급한 사람들은 뭐 2,500만 원 이하에서도 매물 내서 이제 매도를 하려는 시도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토지를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급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나와 있는 토지보다 몇 퍼센트가 좀 싼 거예요? 아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네. 있는 게 사실 토지라는 게 사실은 뭐 그 작가님도 아시는 것처럼 네. 좀 그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쵸? 공급은 정말 네. 제한될 수밖에 없고 핵심 지역의 토지가 제한되어 네.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그 토지가 그 매물로 나오는 케이스는 좀 크지 않아요. 대개의 경우는 거기서 20, 30년 살아오셨던 네. 어르신들, 70대, 80대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애착도 크고 하기 때문에 네. 매물을 쉽게 내지 않는데 간혹가다 이제 그렇게 급매가 나오는 매물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케이스가 나오냐면 뭐 상속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혼이라든지 또는 이제 연로하셔서 뭐 양로원이나 아니면 뭐 그 자식들이 이제 그 다시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식들 집으로 이제 가는 상황에서 네. 어쩔 수 없이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구하면 뭐 평당 뭐 3천만 원 시장에 있더라도 뭐 2천만 원대에도 살 수 있고요. 뭐 그 이하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엄청나게 좋은 시기에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제 신축 사업에서 토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네. 이제 건축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과거에 이제 막 아파트 막 너도나도 짓고 막 건물 너도나도 올릴 네. 때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업체들이 이제 수주가 줄 서 있으니까 이제 네. 쳐내기도 바빴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은 뭐 사실은 아파트도 뭐 뉴스에서 보면 최근에 신규 착공이 어려워지고 네. 그래서 2024년, 25년 되면 아파트의 공급에 절벽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꼬마 빌딩 시장도 금리, 그러니까 최근 1, 2년 동안 이제 금리가 급속도로 오르다 보니까 그 실제로 이제 신규로 그 투자를 하려는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가 줄어들고 그런 부분에서 뭐 예년에 비해서는 뭐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많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뭐 이게 건축비가 뭐 내려가고 그런가요? 건축비가 내려가다 보니 내려간다기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예전에 그 시공사 입장에서는 뭐 3개, 4개, 5개씩 이렇게 하니까 추가로 만약에 온다 그러면 네. 정말 적절한 수익 이상으로 그 확보되지 않으면 그 수주를 하지 않는, 그래서 골라서 뭐 이렇게 수주하는 경우인데, 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생존이 달려있단 말이죠.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공사 입장에서 생존이 달려있다 보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거래, 그 회사를 유지하는 정도 수준의 정도만 되더라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떤 가격이 떨어졌다, 건축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거품이 좀 제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가성비 있게 네. 신축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그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집을 짓는데 그 집이 좀 작다거나 네. 아니면 뭐 좀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상 뭐 건축이 그쵸. 좀 어려운 이런 그쵸. 데는 그동안은 약간 그 시공사에서 아, 이거 안 할래 맞습니다. 피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생사가 달렸다 보니까 이제 그쵸.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이제 그런 거를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그 회사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네. 캐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오버 캐파가 되다 보니까 좀 어떤 품질적인 어떤 안정성도 좀 문제가 되는데 지금 같은 네. 경우는 뭐 일감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력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가를 하더라도 수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건축주한테 정말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돈이 일단 신축 사업 하려면 필요하잖아요. 네. 이 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책에 또 써주셨더라고요. 네, 네. 신축 사업 투자금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뭐 그 되게 이제 저도 한 3년 동안 이런 그 신축 관련 디벨로퍼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네. 신축을 되게 정말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신축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부동산 투자보다도 좀 네. 투자금이 좀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최소 서울 지역에 신축을 하려면 5억, 6억 이상은 아마 투자금이 들어가고 그걸 현금을 마련한다는 게 사실은 뭐 일반 그 서민들 입장에서는 5, 6억의 어렵죠.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마련하는 부분에서 그 제 케이스를 좀 많이 설명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신축 사업에 대한 어떤 기회를 받기 때문에 신축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아파트를 매각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주거는 월세로 해결하고 나머지 매각 차금을 가지고 신축의 재원에 그 재원을 마련하는데 이제 사용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다른 분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금융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팔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부동산에서 그 매각은 지금 안 되는 시기니까 뭐 후순위 그 대출을 받는다든지 또 추가적인 어떤 담보를 제공해서 추가적인 대출을 확보하는 부분으로 해서 네. 자금을 마련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작가님이 이제 2014년부터 이제 현금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겠다 결심을 네. 하시고 이제 네. 거의 이제 10년 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때 왜 어떤 생각으로 이제 구축했다 생각하셨고 네. 10년 동안 어떤 파이프라인들 만드셨나요? 현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고 했던 부분은 이제 제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고 네. 네. 회사를 다니는 과정에서 보니까 내가 생활은 되는데 노후의 그 자금에 대한 우려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계속 이제 구축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고 그 방법들을 많이 모색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모색했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뭐 주식이라든지 그런 것 통해서 이제 추가 수익을 얻는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알아봤던 부분이 그 대형 프랜차이즈점에 대한 어떤 투자를 통해서 현금 흐름 창출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했어요. 이제 뭐 모든 사람이 생각이지만 베스킨 라빈스라든지 파레바게트라든지 뭐 롯데리아라든지 뭐 이런 데 하면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의 어떤 가치도 높고 안정적인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뭐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공도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그 구조는 보니까 대기업이 다 진출해 있고 대기업이 이제 가맹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봤을 때 보면 대개 모든 어떤 초과 수익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다 가져가는 구조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해봐야 제 인건비 정도 먹는 수준밖에 안 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추가 수익을 더 얻기 위해서 뭐 인테리어를 몇 년 동안 괜찮은 인테리어도 한다든지 그런 네. 부분에서 너무 비효율적인 부분이 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제외를 했고요. 네. 두 번째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고시원 네. 부분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도 이제 그 막 고시원이 많이 하고 있고 맞아요. 현금 흐름을 창출에 되게 좋은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10년 전에도 이제 저도 생각했을 때 뭐 소액을 투자해서 월 현금 흐름 창출에서는 제일 끝판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했었는데 그때 조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은 좀 프리미엄 뭐 고시원들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때는 대개 고시원들이 좀 열악한 환경에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수준조차도 아무래도 이제 생활 수준이 낮다 보니까 어떤 연체라든지 뭐 도망 간다든지 그런 관리의 어려움도 좀 있었고요. 제일 큰 부분은 뭐냐면 어떤 고시원이든 뭐가 됐든 이제 사업적 마인드가 좀 적용이 돼야 되고 그래서 100% 다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패하게 되면 내가 했던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손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리스크가 있어서 저는 고시원 부분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결정했던 부분이 이제 음식점을 한번 해보자라는 네. 부분을 했었어요. 음식점을 해보려고 했던 부분은 사실은 배경은 제가 그때 그 올근생 건물을 신축하고 그거를 그 임차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그 음식점을 제가 이제 직접 해서 네. 매각을 좀 더 용이하기 위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일 큰 게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인건비 포션이 엄청 크죠. 예. 왜냐하면 뭐 주방장이 있어야 그쵸. 되고 주방 보조가 있어야 되고 설거지하는 사람이 그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빙도 이제 있어야 되고. 예 서빙도 서버분들도 여러 명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숯 피우는 분도 따로 있어야 돼요. 네. 뭐 그러니까 뭐 제가 한 10명도 넘게 고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뭐 한 달에 최소 2-3천 이상 나가다 보니까 매출이 뭐 5-6천, 6-7천 되더라도 사실 인건비 나가고 이것저것 나가니까 제 손에 질 수 있는 부분도 어렵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그 앞으로 남고 뒤로 좀 손해를 보는 어떤 케이스가 있어서 그때 다행히 매각이 건물이 매각이 되고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권리금 포기하는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창업이라는 것도 좀 그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랑 덧붙여서 이제 했던 게 이제 탈출방이라고 네. 해서 그때 지금도 이제 뭐 보면 시내에서 보면 뭐 그런 게 좀 있는데 탈출방이라고 해서 이제 그때 좀 초창기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진짜 현금으로 보면 좋더라고요. 오,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뭐 방을 하나 꾸며놓고 그러니까 막 10개 정도 꾸며놓고 그 돌리면 방 하나에 뭐 한 시간 하는데 커플이 들어오면 2만원씩 4만원이 그렇죠. 발생이 되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한테 제공하는 거 해봐야 뭐 음료수 하나 몇백 원 정도 되는 음료수 하나 제공하면 나머지는 다 남는 구조고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경우도 뭐 그 탈출방 같은 경우는 1층에 있지 않고 뭐 네. 3층이나 5층이나 이런데 임대료 낮은 수준에서 있다 보니까 뭐 매출액이 1000만원 후반 2000만원 되더라도 뭐 1500만원 이상 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에서 월 현금으로는 되게 좋았는데 근데 좀 안 좋다고 부분이 뭐냐면 계속 리모델링을 해줘야 돼요. 아, 시설을 바꿔야 되나? 시설을 바꾸고 컨셉도 바꾸고 네. 해줘야지만 꾸준히 이제 그 모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 이게 잘못하면 엑시스를 못하겠다 싶어서 엑시스를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저도 실패도 하고 되게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 그 중에 이제 저는 현금 파이프라인 창출의 끝판왕은 신축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신축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모색하고 난 뒤부터 그냥 지금부터 한 10년 동안은 그냥 신축 사업에 올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럼 여기서 이제 지금 총 네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성공한 건 뭔가요? 흑자를 내서 그래도 뭐 손해보지는 않았다. 손해보지 않았던 부분은 탈출방. 탈출방은 뭐 월 현금으로 해서 한 1년, 2년 하면서 제가 투자했던 부분에 대한 걸 다 회수하고 권리금 최소 억 단위 이상 받고 팔았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봤을 때는 뭐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거는 이제 신축 사업은 하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가주택 투자가 그럼 이제 100% 성공하신 거잖아요. 네. 단 한 번의 실패도 없는.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상가주택 투자가 딴 거에 비해서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사실은 뭐 그 꼬마 빌딩, 그러니까 상가주택 같은 경우 이제 꼬마 빌딩인데 꼬마 빌딩의 끝판왕은 뭐 상가주택보다는 아무래도 올근생 건물 이제 전체 1층부터 뭐 4층, 5층까지 근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이 아무래도 이제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의 문제는 뭐냐면 경기의 변동에 따라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입점에 있는 업체들도 다 뭐 상가가 됐든 뭐가 됐든 경기에 민감하게 해서 폐업이나 뭐 창업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런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리스키한 부분이 있어서 좀 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그런 걸 해보니까 또 임차 맞추기도 되게 쉽지 않고 그리고 그런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사업이 어려워지면 또 그런 임대료 받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올 근생 건물 같은 경우 수익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뭐 2년, 3년 전에 보면 꼬마 빌딩 이렇게 보면 뭐 강남뿐만 아니고 서울 같은 경우도 저금리 시대에 맞춰서 뭐 2%, 3%의 수익률에 맞춰서도 막 매매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고금리를 받아도 다 무조건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컸고 저는 이제 상가주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근생 건물을 하려고 그러면 저는 정말 제대로 된 입지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뭐 도로가 최소 전면 10m 이상 되는 도로 그리고 확보되거나 아니면 역에서 되게 가까워서 근생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는 곳 그리고 유동인구가 충분히 있는 곳에 하려고 그러면 땅값도 되게 비싸고 투자금도 최소 몇십억 단위로 들어가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그 정도의 자금력을 갖고 하기 힘드니까 제가 이제 신축에 대한 컨셉을 잡는 제일 그 큰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한 4분이나 5분 정도 1차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10분 이내에 있는 지역에 그 이면 도로가 이제 있는 쪽에 그 신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대로변보다는 그런 쪽에 토지가 가성비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가성비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토지 같은 경우는 전층을 다 근생을 맞추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1, 2층 같은 경우는 수요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상가에 대한 수요가.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대로변 위주로 보통은 상가가 형성이 되는데 요즘에는 이면으로도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임대료가 낮아도 되고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대로변 위주로 소비를 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뭐 블로그라든지 인스타라든지 그런 사용 후기나 이런 거를 보고 그쪽에 안쪽에 들어가서 안쪽이더라도 뭐 3분이나 5분 정도 또는 10분 정도 여기서 거리라면 충분히 안쪽에도 들어가서 그런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요즘에 어떤 젊은 창업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트렌드가 어떤 대로변보다는 안쪽에 좀 들어가서 임대료를 낮추고 그런 자기들 브랜드 마케팅을 해서 좀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제 1층, 2층은 그렇게 구성하고 3, 4, 5층은 주택으로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건물의 그 상태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1층, 2층은 근생이 유리하고 3, 4, 5층의 근생보다는 주택이 유리하거든요. 그 장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고 그러니까 3, 4, 5층 같은 게 주택으로 놓으면 아무래도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임대가 잘 나가니까 주택 같은 게 의식주 중에 하나 기본적인 어떤 거기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상가주택을 그렇게 맞춰 놓으면 어떤 임대도 안정적으로 되고요. 나중에 이제 상권이 확장이 되면 아무래도 그 집가 상승의 폭발력도 훨씬 더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무래도 저는 하나를 더 보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그 서울 지역에 봤을 때 그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그런 게 역세권 고밀 개발이거든요. 아무래도 서울은 뭐 확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토지가 없다 보니까, 그 추가적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를 공급하려고 그러면 역세권에 있는 낡은 다세대나 다가구 또는 이제 그런 건물을 그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제가 그쪽에 신축한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로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노리기 때문에 저는 상가주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주택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이제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를 갖고 있다 보니까 가장 좀 꺼려 하시는 게 그 이제 어떻게 주택에 살아? 네, 주택 불편하지 않아? 이런 맞습니다.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작가님 책 읽어보니까 작가님께서 일단 아파트에 살다가 네, 주택을 맞습니다. 가셨더라고요. 네, 네. 어떠세요? 뭐 제가 한 10년이 아니죠. 이제 뭐 거의 20년 가까이 아파트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아파트의 생활에 되게 적응이 되고 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당연히 있는데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사를 온 가족이 갔을 때 우려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와이프의 반대도 심했고요. 아이들도 사실은 아파트 생활이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반대에 많이 부딪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생활해 보니까 나름의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관리비 부분이 좀 세이빙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용 시설도 있고 뭐 경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관리비만 해도 뭐 10만 원, 2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뭐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크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전체적으로 뭐 공용 관리비나 뭐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더라도 뭐 전기 수도 이런 거 다 하고 유틸리티 비용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뭐 1-20만 원 정도면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다 포함하면 막 4-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쵸. 30평대, 40평대 살면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뭐 1년 한 달에 뭐 적어도 20-30만 원 이상은 세이빙 되니까 그렇게 보면 연간 뭐 한 3-400 정도는 또 세이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또 좀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신축하다 보면 그 테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라스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렇게 있는 경우가 좀 흔하지 않는 경우가 그쵸?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라스 있으면 이제 좀 나와서 거기서 뭐 화단도 가꿀 수 있고 그쵸? 거기서 뭐 바람도 쐴 수 있고 거기서 뭐 빨래해서 말릴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되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주차가 되게 좀 저는 편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살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아무래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1가구 보면 막 2주차, 3주차 뭐 차량이 많으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주차가 포화되고 있고 뭐 좀 늦게 퇴근하게 되면 뭐 주차 돈다고 막 10분 이상 걸고 겨우 어떻게 되고 하는데 뭐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제 전용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면 되고 그리고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도 이제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멀리 되면 막 5분, 10분 걸어서 막아야 되고 되게 짜증나는데 뭐 바로 내려서 뭐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게 좀 좋은 부분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택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아래층은 저랑 와이프가 와이프랑 이제 있는 방이 있고 뭐 거실 주방이 있고 위층은 이제 아이들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게 좀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좀 트러블이 좀 적어드는 것도 좀 장점 자녀와의 같아요. 관계에 있어서 이게 수평적 구조로 봤을 때는 막 보이잖아요. 네, 그쵸. 막 하니까 사실 보면 하는데 뭐 계속 잔소리 하게 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좀 안 좋아지는데 뭐 자연스럽게 사실은 그 한 층이 구분되니까 올라가는 부분도 좀 제한적으로 좀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아이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도 좀 인정해주게 되고, 지금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뭐 하게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좀 관계도 좀 회복되는 부분이 네.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이제 네. 주택의 삶은 이제 가족 간의 네. 관계까지 좋아진다. 네. 그건 뭐 네. 제 개인적인 경험이어서. 네, 네. 예. 아, 그러면 좀 그래도 좀 불편한 거 이런 거는 없으신가요? 아, 불편한 게 있죠. 네. 뭐 주택에서 뭐 100% 아파트 정도의 편리성을 준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뭐 전체적으로 집합시설이다 보니까 편리성을 많이 주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는 네. 뭐 그 아파트가 주는 어떤 그 편리한 좀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커뮤니티 시설에서 뭐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그 네. 사우나 시설도 있었고 와. 그리고 이제 뭐 그 헬스장도 있고 뭐 골프 연습장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자체가 이제 그 조경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휴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상가주택은 그런 공간은 좀 제약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단지 내에서 해결하다는 것이 주변에 이제 뭐 헬스장을 끊는다든지 뭐 그런 걸로 이제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불편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시설 그런 부족하는 부분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아무래도 치안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가 있고 뭐 세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위치라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치안이 좀 안정적으로 있고 이제 그를 보는 눈이 많은데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바로 외부하고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보완하기 위해서 좀 CCTV를 좀 많이 활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저희 아파트 그 건물 외부에 그 사면에 이제 사각이 없도록 CCTV 다 해놓고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건물 내부에도 다 CCTV를 달아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인하고 있고 이제 뭐 세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순찰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보완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정도의 수준은 아닐 수 있는 부분이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요번에 이제 마포에 살고 있으면서 제일 아쉽게 느꼈던 네. 부분이 이제 수납 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더 커요. 왜냐하면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팬트리장도 있고 좀 그런 공간이 있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층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수납 부분에 대한 거를 많이 못 넣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그 짐을 어떻게 보관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좀 많이 발생됐어요. 이제 나름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일부 다른 쪽에 장을 짠다든지 또는 이제 다락 부분을 활용한다든지 뭐 테라스 부분을 활용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그 문제가 되기는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그 네. 신축에서 혹시나 다른 이사 가서 그쪽 산다고 하면 좀 수납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 수납 부분은 뭐 애초에 설계할 때 좀 반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수납을 또 한다 보면 우리가 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쵸. 좀 줄어드니까 네. 내부 사용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게 뭐가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적절하게 네.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